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토트넘 호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 경기. 손흥민이 공격하고 김민재가 수비하고 그야말로 꿈같은 매치업이 펼쳐졌는데 경기가 끝난 뒤 한 SNS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강남 클럽에 뮌헨 선수들이 왔다. 결제는 손흥민이 했다. 손흥민이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서울 강남의 클럽을 찾았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어놓은 글인데 해당 클럽 MD가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모두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손흥민이 아니라 김흥민이었다고 변명했는데요. 소속사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자택으로 이동해 휴식했다. 해당 클럽의 직원들이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클럽과 직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손흥민을 둘러싼 일부 풍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칼을 빼들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건 고소해야 한다, 변호사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